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0면에서 1071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내 백성 중에 세움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참 보기 힘든 말씀이죠. 이방인들, 유다 백성을 치는 이방 족속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세요? 요 백성들 내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 백성도 내 백성을 삼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놀랬겠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구약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예레미야에게는 아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저런 족속을, 아니 우리의 원수된 저 족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물론 조건은 예수입니다만. 예레미야로서는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답답한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아니 왜 원수 같은 저 족속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맨 10장의 마지막 구절 그냥 읽기만 하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본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 어쩌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참 꺼내버리고 지워버릴 수 없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선민사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우리가 읽기만 하고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려고 그때 오늘 보면 연결이 잘 됩니다. 10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제 유다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다가 말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마음 속마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벌좀 주세요. 하나님 쟤네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훼파하고 이 땅을 더럽힌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쟤네들도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였죠.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산 겁니다. 그런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제 10장 말씀 쭉 살펴보면서요. 예레미야의 마음도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12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아멘 할까요? 예레미야가 좀 젊어서 그런지 마음에 좀 이렇게 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혈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 썼다고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으신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젊은 마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11장의 내용을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가서 전해라 그러시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나가서 열심히 전한 거 아니에요. 충성되게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고향 아나돗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막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으니 우리가 심판받게 됐다고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일어나서 저거 죽여야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깜짝 놀랐죠.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마지막 때 심판날에 다 심판한다. 이제 젊으니까 또 그게 마음에 또 남은 거죠. 아니,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데, 아니, 이런 살해의 위협을 받는데, 이게 너무 가슴 답답할 일이죠. 믿음이 우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이제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위급한 일이 생기면, 막 그때는 막 속에 있던 거막다 나옵니다. 저도 청년 때 일인데요. 뭐 사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청년 때 이제 봉사할 때, 새신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부서에서 섬겼다고요, 청년들을. 청년 때니까 같은 청년을 섬기니까 이렇게 오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신방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전화 신방도 해주고 했는데요. 아니 이게 건장한 남자가 이제 제 또래 되는 제 청년 때의 시절만큼 되는 또래 청년이 왔는데 뭐 체격도 좋고 시골에서 왔대요. 사투리도 쓰고 그러는데 이제 누나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뭐 열심히 가르쳤죠. 교회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건지 이런 거막 설명해주고 다음 주에 꼭 보자고 약속을 신신당부를 하고 보냈는데 금요일쯤 됐는데 전화기 새벽에 막 전화를 막열 통을 넘게 해놨더라고요. 전화번호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더라고요. 뭐 술을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막혀 꼬인 목소리로 전화기 음성 메시지를 여러 개를 남겨놨는데요. 대부분 욕입니다. 대부분 욕이에요. 전화 안 받았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새벽에. 막 욕을 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요번 주에 교회를 꼭갈 건데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를 반드시 찔러 죽일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메시지를 끊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도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예? 죽인다고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체격도 막 이렇고. 교회 갔습니다. 갔어요. 막 믿음이 있어서 간게 아니라 그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안갈 수가 없잖아요.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전도지가 이렇게 신문처럼 생긴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걸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도하겠다고 막 신문으로 된 복음 전도지를 들고 다 들고 다니는데 그게 꼭뭐 같아요? 그 이렇게 칼 넣고 다니면 딱 맞을 칼집 같이 생겼어요. 그거 접으면 이렇게 다 그런 걸 들고 다니니까 남자들만 그거 들고 다니면 이제 섬뜩섬뜩한 거죠. 그 주일날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날 공포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 뭐 그러고 나니까 그 주일날 예배가 됐겠습니까? 기도가 됐겠습니까? 찬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정신이 그날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을 하나님 겪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그때는 들었다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내일 같이 느껴질 때가 가장 은혜가 됩니다.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 본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이 100번 이해 되죠. 100번 이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리고 뛰고 시간을 쪼개서 헌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살해 협박을 한다. 이거 뭐 무너질 일, 가슴이 무너질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3절 마지막 부분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끼 이놈,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기도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속이 막, 아, 그래,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다. 너 속상한 거네,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니. 아무도 믿지 말라고. 친구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아무 말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니. 세상이 그렇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 읽을 순 없고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뒤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쏟아 놓으세요. 예레미야를 위로해 놓으시고 내 마음은 어떤지 아니 예레미야야? 너내 마음 한번 들어볼래? 이러고 이제 7절 이하에 쭉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 이로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 8절에 보면 내 산업이 내 백성이 이 지금 숲속에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이게 뭐 야생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막 대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 사자처럼 대들고 있는 게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너는 이해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속상하시고 아프신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산업, 내 자식, 내 백성이 나한테 대든다. 사자처럼 대든다. 이게 폐륜 아닙니까? 폐륜.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13절도 읽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거예요. 이거 뭐 이제 계속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으면 그날에 이제 자비 없는 진멸의 칼날로 유다 백성들 고통 중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그때에는 여호와의 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줄 알아라. 이렇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일단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아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치는이라는 말 아마 이게 터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내 백성을 건드리는 나의라는 말보다는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걔네들 내가 그들의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와중에도, 징계하시는 와중에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마지막엔 누구는 다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날 앞에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을 그 중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4절만 딱 읽으면 예레미야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외쳤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죠.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여기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내 이웃들도 내가 징계의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주 되신 십자가의 사건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악한 자들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말씀은 내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들어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덕분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뭐 우리가 잘해서요? 내가 착해서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전체에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마 이때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니까요? 한 6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어디로 오셨나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더욱더 나은 문명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민의 혜택을 주시리라,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말 구유 안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는 그 신실하신 언약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웬일인지 웬말인지 가슴에 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주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말에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권세와 영광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천한 곳, 가장 냄새나고 가장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외딴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오심 자체부터 우리는 참 돌아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인간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다고, 우리는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는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좋고 높은 것을 향해서 가고 싶어해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우월하게 살고 싶어해요. 기왕이면 남을 좀 지배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를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 교육도 시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걸 투자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자녀들에게 다 심어줍니다. 그거 이상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가 살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성탄의 정신하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하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의 그 나타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이루어짐, 성취가 우리의 삶의 현장하고 이렇게 좀 자꾸 멀어진다는 생각들 들지 않으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모르면 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다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죠. 이 말씀을 잡아야죠.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오늘처럼 성탄을 앞둔 이 절기에 차분하게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언약의 말씀, 내 마음엔 얼마나 많이 담겨 있고 기억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서요, 성탄을 차분하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 어떻게 이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보면서 삽니다. 아, 악한 사람 벌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찾고 계시며 오늘도 그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참 나처럼 고집 많고 나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완악하게 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봐주셨길래 나를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성탄의 고요한 한날을 감사함으로 물들이는 이 하루가 되어드리길 원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